숲이 주는 치유가 필요한 요즘.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숲. 한남 연구시험님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선생님. 뭐 또 선생님 아침부터 진짜. 아니 진짜 우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밖에서까지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됐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뭐 아침부터 좀 뭐 비 오고 안개 끼고 말은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내가 체력이 그닥 좋지 않아요. 한남 연구시험님 탐방은 오는 10월까지 가능한데요. 하루 두 번 숲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탐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오늘 여기가 그 저기 문을 연 첫날인가요? 예, 오늘 이렇게 개방 첫날에 이렇게 연예인을 만나가지고. 아, 뭐 또 연예인. 연예인. 김성홍 연예인. 진짜 말하고랑 했던 사람이다. 맞습니다. 30년 경력. 사전 예약을 해야 된다고. 예, 산림청에 들어가서 네. 사전 예약을 하고 네네. 오셔야 됩니다. 산림 보존을 위해서. 예, 이 자연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람 발자국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지키기 위해서 탐방 예약은 필수겠죠? 전화 예약은 안 되고 온라인 예약만 가능한 점도 기억하세요. 그림 같은 이 숲길을 걷고 있느라면 절로 행복이 느껴지겠네요. 아, 해설사님. 예. 여기 요거 지금 보여주시려고 멈추신 건가요? 아, 예. 이 나무는 아외나무라고 하는데 아외나무? 예. 아외는 일명 방화수라고도 합니다. 불이 붙으면 뽀글뽀글뽀글 차단막이 생겨서 불이 확 번지는 거를 막아주는 나무입니다. 요 뒤에? 예, 다음에 요거는 요 우거진 거는 요거 뭐예요? 아, 요거는 제주 섬다래 섬다래입니다. 옛날에 중국 양쯔강에서 이게 원산지가 중국 양쯔강에서 그 세계 열강국들이 거기를 이제 1860년대에 가서 뭐 뜯어먹을 게 없나 해가지고 갔을 때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네 집에 가져가서 발전시켜서 내놓으려고 할 때 희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상에 내놔가지고 성공했죠. 아, 예. 그렇구나. 예예예. 예, 예. 나 처음에 그냥 이렇게 잔목인 줄 알았어. 예예예. 예. 그래서 지나가 설명을 들으니까 더 재밌네요. 의미 있는 나무인데 그 달의 나무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예. 우리는 키위를 먹지 못했을 것이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고맙다고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곧게 뻗은 삼나무. 이 울창한 삼나무 숲은 사실 자연림이 아닌 인공림이라고 하는데요. 정성껏 심고 가꾼 숲의 가치가 느껴지시죠? 삼나무가 지금 쭉쭉빵빵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맞아요. 예, 그거는 맞춘 것처럼. 예, 그거는 뭘 말하냐면 그 조림 사람들이 조림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주도는 좀 섬이기 때문에 1960년대 말서부터 조림이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60년대 말서부터 1970년대 초에 심어진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들이 예. 이제 이렇게 커서 우리의 예쁜 숲을 이제 만들어서. 예, 그렇죠. 아름다운 숲을 걷다가 이렇게 생긴 초록 식물을 만나면 잠시 발길을 멈춰보세요. 이게 무슨 풀인지 이름 아람수가? 아, 여기 있는 거? 예예. 예. 이거 딱 그거잖아요. 뭐? 검질. 이게 병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병풀에서 예예예. 요 병풀인데 요 병풀에서 약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저기 혹시 마대? 네. 알지요? 네. 상처 난데 바르면은 이제 염증 연고 그와 비슷한 것이 지금 제주 피막이 풀입니다. 요 옆에 제가 자잘하게 나타나는 예 비슷한 예 비슷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피막이. 제주 피막이 풀 제주 피막이 풀 이름을 알고 보니 초록잎이 더욱 사랑스럽네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한 시간 좀 넘게 걸었더니 예. 내가 딱 느끼기 약간 시원한 느낌이 좀 더 있거든요. 약간 뭐 약간 고지가 높겠죠. 특별히 평소에 막 운동을 막 많이 하고 예. 막 그 산악 훈련을 하고 막 이래 오는 곳이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가벼운 운동화처럼 예, 예. 가족과 함께 그냥 아이들 연인과 손잡고 함께. 그런 평탄한 길들이라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누구와도 함께 걸어도 참 좋은데요. 나무 이름을 알아가면서 건너라니 어느새 사륜이 오름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예. 다 왔나요? 아유, 저 하얀 거지만. 지친 거 아니에요, 혹시? 아, 그렇습니다. 한 20분만 예. 올라가면 사륜이 오름입니다. 드디어 사륜이 오름.
입구에 와 있습니다. 그 사련이 오름이 그 예. 뜻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남리 마을지에는 네 개의 오름, 즉 사련이 오름, 멀떡나무 오름, 머치와 도름, 거인악 오름, 요 네 개의 오름이 연이어서 있다. 그래서 사련이 오름이라고도 우리 같이 가면 같이 걷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여기 있을게 갔다. 네. 아니 저희 그럼 뭐 춤이라 쳐서 우리 이긴 사람, 우리 어. 선생님이 선택하는 사람으로 우리 같이 가는 걸로 하죠. 댄스 배틀? 아니 안 됐어. 이제 찍어요? 춤이에요? 아직 시작 안 한 거죠? 시작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사련이 오름에 올라야 볼 수 있는 신비로운 풍경. 한남 연구시암림 그리고 신성한 사련이 오름에서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드디어 다 왔어. 야. 아, 근데 앞이 잘 안 보여. 아, 어디가 어디야? 어. 안개가 껴가지고. 오늘 안개가. 아이고, 오늘은 전 정상이 맞다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머, 어떡해, 어떡해. 그러면 이게 정상이 왔으니까 아주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지금 제일 생각나는 사람 불러보기. 서방님! 아우. 아. 저는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불러도 됩니까? 와이프? 직업무! 다음 주는 직원 왜 날 불러? 이렇게 산에 오고 이럴 때 직원복 꼭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성입니다, 찬성. 직원복 떠올라요. 네. 아, 진짜 꼭 같이 합시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들이 느낀 또 마지막 생각은 이렇게 아름다운 숲을 가꾸고 또 보존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고 우리가 이걸 즐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즐기러 와서도 항상 우리 숲을 가꾸고 보존하는 거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